안녕하세요. 뉴에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. 나이에 따라서 절개, 비절개를 다르게 추천하시나요? 나이도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탈모의 진행 정도와 진행 속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탈모 진행 속도가 되게 빠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적어도 한 번은 절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반대로 탈모 진행 속도가 느리시다면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얼마든지 비절개로 수술하시는 것이 괜찮은 선택입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